2005년부터 노인들을 위한 고급 요양원 사업으로 30대에 백만장자가 된 인도계 영국인 사업자 슈리엔 드와니. 그는 2009년 지인의 소개로 아주 이쁜 인도계 스웨덴 여성 애니 힌도차를 만나게 되는데요. 만난 지 1년 반 만에 이 슈리에는 비행기를 전세내 파리로 날아가 애니에게 프로포즈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은 인도 뭄바이의 한 리조트에서 약 3억 원을 들여 호화스러운 결혼식까지 올리게 돼요. 그리고 슈리엔과 애니는 남아공으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정말 너무 행복했겠죠. 그런데 신혼여행 7일째가 되던 날, 2010년 11월 13일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두 사람은 저녁을 맛있게 먹고 기분 좋게 택시를 이용해 케이프타운 관광을 가게 되는데, 택시를 타고 도심을 벗어나자마자 택시에 타고 있는 상태에서 무장 괴한들의 습격을 받은 거예요. 택시 기사를 먼저 쫓아낸 괴한들은 슈리엔의 금품을 빼앗아 차 밖으로 몰아냈습니다. 그리고는 여성이었던 애니만을 태우고 이 괴한들이 택시를 타고 그대로 달아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로 2주일 뒤 애니는 버려진 택시 안에서 목에 총을 맞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니고 있던 귀중품은 모두 사라진 상태였지만 성폭행 흔적은 없었어요. 아니, 결혼해서 신혼여행 갔다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애니의 시신은 영국으로 옮겨져 장례식이 치러졌는데요.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신부를 잃은 슈리엔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아, 어떡하냐고, 괜찮냐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은 돌연 아내 애니의 살해 혐의로 슈리엔을 체포하게 됩니다. 왜? 사건 당시에 이 부부를 태웠던 택시 기사, 이 기사가 중요한 진술을 한 거예요. 신랑 슈리엔이 저한테 신부가 무장 강도에게 납치돼 살해당한 것처럼 위장해달라고 하면서 살인 청부를 요청했습니다. 그 대가로 1,400파운드를 제시했고 착수금으로 1,000파운드를 받았습니다. 라고 진술을 했던 거예요. 이에 대해서 슈리엔은 억울해요. 아내를 잃고 슬퍼 죽겠는데 지금 저 택시 기사가 자기가 죽여놓고 저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라고요. 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딱 나와버렸네. 사건이 벌어지기 하루 전날, 슈리엔과 택시기사가 호텔 주차장에서 만나는 모습이 CCTV에 딱 찍힌 거예요. 그리고 아내 애니의 시신이 발견되고 이틀 후에도 같은 호텔에서 만나 돈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 그대로 CCTV에 찍혔습니다. 빼박이죠. 거기다가 남편 슈리엔 측이 이 CCTV 영상을 가로채기 위해서 호텔 측에 접근하려 했다는 것까지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이 남편 슈리엔은 CCTV 속에 돈을 건네고 있는 건 살인 청부 돈이 아니에요. 택시 비용을 준 거였습니다. 호텔 CCTV 영상을 입수하려고 했던 건 문제가 될까봐 빼돌리려고 한게 아니라 그냥 변호사의 지침에 따른 합법적인 거였습니다. 라면서 끝까지 발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애니 신부 측의 가족들은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내 딸이 죽었어요. 놀란 가족들, 이 아버지는 바로 시신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위, 슈리엔이 막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아버님, 애니 시신에 피가 완전히 다 빠져나갔다고 하네요. 시신에 액체를 조금 채워 넣어서 보기 좋게 해야 될것 같아요. 라면서 너무 덤덤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또한 슈리엔은 신혼여행 중에 사망한 자기 아내, 신부의 시신 끝까지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이발소에 가서 이발을 하고요. 양복점에 가서 양복을 샀대요. 쇼핑했다고 합니다. 아내를 잃고 슬프긴 한 걸까요? 만약에 슈리엔이 아내를 죽인 게 맞다면 왜 죽인 걸까? 경찰 조사를 하다 보니까 레오폴드 라이서라는 남자가 이 슈리엔과 뭔가 좀 관계가 있었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이두 남자는 2009년 9월 그리고 2010년 4월 사이에
그러니까 2009년 9월에서 2010년 4월 사이에 세번 만났다고 합니다. 이 기간은요, 슈리엔이 애니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던 시기였어요. 이때 두 남자는 만나서 함께 약물을 사용했고, 좀 변태적인 좀 성행위를 하고 놀았나 봐요. 그리고 이때 이 라이서의 말에 따르면 슈리엔이 결혼하기 싫다고. 결혼할 여자가 너무 착하고 사랑스럽지만 자기는 남자한테 더 끌린다고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결혼하기 싫다. 하지만 이 결혼을 안 하면 가족에게 버림받을 것 같다고. 그래서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고. 나는 그 여자보다 네가 더 좋다. 좀 결혼을 안할수 있는 방법 없겠냐? 라는 말까지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로 이 애니 또한 성대하게 한 3억짜리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에 가족들한테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그냥 이혼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 남편의 관심이 자기보다는 다른 남자한테 쏠려 있었으니 이제 사망 전까지 이 애니는 이제 그걸 몰랐다 하더라도 좀 뭔가 자기한테 무관심하다는 걸 느끼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만하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여튼 억지로 둘다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 자신의 사랑에 걸림돌이 되는 아내를 죽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살인청부에 가담했었다는 이 택시 기사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이 슈리엔의 재판 결과, 무죄.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때 판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거짓말이고 어디서부터 사실이 시작이 되는지 알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게 엉망이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 많은 의문점이 있긴 하지만 유죄를 선고하기에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슈리엔 무죄 받았어요. 애니의 아버지는 슈리엔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일찍 알아채지 못해서 그 결혼을 허락했다고, 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심하게 자책을 했다고 해요. 애니는 가족들한테 이런 말을 했었다고 해요. 슈리엔이 결혼 전에는 나와 성관계를 가지지 않겠다고 했다. 아빠, 혹시 내가 좀 못생겼냐? 내가 성적으로의 매력도 없고, 내가 못생겨서 슈리엔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한게 아닐까? 막 이런 얘기도 했었다고 해요, 가족들한테. 그리고 중요한 증언을 해줬던 레오폴드 라이서는 증언 이후 경제적인 타격과 더불어 극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2016년 9월 스스로 목을 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이 슈리엔 무죄 같나요?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지만 무죄다. 지금 보여드리는 옆에 사진, 슈리엔의 청부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딱 떨어지고 나서 애니의 유가족분들의 모습이에요. 참 표정에서 많은 게 느껴지죠.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이렇게 무죄 판결을 받은 4년 뒤 슈리엔은 브라질의 한 남성 사진작가와 잘 사귀고 있다고, 우리 너무 행복하다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자랑을 해놨다고 해요. 무죄 판결 받고 4년 뒤에. 참 많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끝내 무죄를 선고받고 잘 살고 있다는 한 인도의 재벌, 너무 답답한 한 재벌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